전국이 장마와 태풍 대비에 떠들썩합니다. 태풍은 당초 예상보다 더 느린 속도로 동쪽으로 치우쳐 북상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오후 제주도 해상을 지나 화요일은 내륙에 상륙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후 동해상을 거쳐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많은 양의 비도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과 태풍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반적인 낚시 지수입니다. 대부분 포인트 붉게 물들어 있는데요. 먼저 서해안부터 살펴볼까요? 모든 포인트 나쁨이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기상청 기준 서해안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출조는 위험해 보입니다. 다음은 남해안입니다. 남해안은 나쁨 지수와 매우 나쁨 지수를 보이는데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 오후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파고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조는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안입니다. 동해안도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라 모두 나쁨 지수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우정이 파고와 바람이 괜찮아 보이더라도 동해안 모두 출조는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제주는 나쁨 지수와 매우 나쁨 지수를 보이는데요. 일요일 기상청 기준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 월요일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아 강한 바람과 높은 파고가 예상됩니다.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출조는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